그릭스 리딩 50의 3이고요. 18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오늘 유닛 4고 제목을 보시면 Molly's Huge Surprise라고 되어 있는데 몰리 사람 이름이고 apostrophe s가 있어 으라 그랬죠. 몰리의 huge 요즘 많이 나오네요. 거대한 surprise. 우리가 그 어떤 놀래는 파티나 이런 걸할때 우리가 surprise라고 하죠. 그래서 surprise 그냥 해도 되고요.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라면 놀라운 뭐 사건 정도? 뭐 파티가 될 수도 있고 몰리의 거대한 또는 엄청난 거대한이 어색하면 엄청난 놀라운 사건 단어 쓸게요 아래. 휘졌다고요?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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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븐이죠?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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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굽다 cool cool 시원한 c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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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를 말해요? candle 자, 본문 드릴게요. Molly's huge surprise. Molly's huge surprise. It is Grandpa's birthday. It is Grandpa's birthday. Grandpa는 grandfather보다는 grandpa는 아기들이 좀 많이 부르는 어린이들 많이 부르는 말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apostrophe s죠? 생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보다는 생신이라고 하죠. 어른은. 여기서는 그 어떤 날이다 할 때는 it을 비인칭 주어로 봐서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생신이다. Molly makes a cake for him. Molly makes a cake for him. for 앞에 한번 끊어주고요. 여기 for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나오면 뭐뭇을 위해 그를 위해 him은 어디서 나온 거죠? he 그는 his는 그의, him은 그를도 되고요. 그에게도 되고 해석에 따라서 그만 남기도 해요. 그를 위해, 여기서 그를이 맞는데 그를 위한 케이크를 이 말이죠. 그를 위해, 그래서 몰리는 만든다. 주어 동사죠. 몰리는 그를 위해 케이크를 만든다. Molly pours cake mix in a bowl. Molly pours cake mix in a bowl. 이 앞에 한번 끊을게요. 전치사 몰리는 pours 붙었죠? 붓는다 동사예요. 붓다라고 외우지만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붓는다. 케이크 믹스를 붓는다. 여기서 그냥 믹스라 할게요. 믹스 같은 게 어떤 섞여 있는 여기서는 가루를 말하는 건데 어디 안에 붓냐면 bowl 안에 이렇게 오목한 그릇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릇 안에 접시보다는 약간 오목한 그릇을 말해요. 몰리는 케이크 믹스를 그릇 안에 붓는다. She stirs in eggs. She stirs in eggs. She stirs in milk. She stirs in milk. 자, 여기 stir가 나왔는데요. 둘 다 같은 말이죠? 휘졌다 또는 젓다 이 말이야. 근데 젓는다. 물에 젖은 게 아니고 이렇게 휘저 달걀을 저어준다고 하죠. 그녀는 젓는다. 뭘 젖어요? 여기서 인을 굳이 안에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녀는 달걀들을 젓는다. 그녀는 밀크를 젓는다. 그러면은 밀크 아까 케이크 믹스에 우유나 달걀 우유와 달걀을 넣고 같이 휘저어 주는 거야? Molly puts the cake in the oven. Molly puts the cake in the oven. 인 앞에 한번 끊어 주시고요. 오븐 안에라고 하면 되죠. 몰리는 푸슨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오븐 안에 넣는다가 되죠. 뭐를? 케이크. 아직 완성되기 전에 케이크거든요. 그래서 요 반죽을 굽기 위해서 넣어요. 몰리는 오븐 안에 케이크를 넣는다. She bakes it for an hour. She bakes it for an hour.
for 앞에 끊을게요, 전치사. 자, 여기 for 하고 어떤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요. 한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 for가. for도 굉장히 뜻이 많아요. she, 그녀는 굽는다. bake가 굽다잖아요. it, 여기서 it 같은 거 해석 빼먹으면 안 돼요. 그것을, 즉 케이크 모양으로 반죽해서 넣은 거, 그녀는 그것을 한 시간 동안 굽는다. She bakes it well. She bakes it well. 똑같아요. 그녀는 그것을 굽는다. 근데 어떻게? 잘. well이 부사인데 잘이란 뜻이죠. 그녀는 그것을 잘 굽는다. Molly cools the cake. Molly cools the cake. 아까 여기서 내가 시원한이라고 했는데 시원한 말고 그 동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식힌다.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식힌다. 몰리는 식힌다. 뭐를? 그 케이크를 식힌다. 그래야 위에다 장식을 하겠죠? She puts chocolates on it. She puts berries on it. She puts. 그녀는 뭔가를 하겠죠? On it. On it 앞에 다 끊어주고 그것 위에. 즉 구워서 나온 요 케이크 그것을 말해요. 그것 위에 초콜릿을 놓는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뭔가 장식을 하고 있죠?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녀는 놓는다. 그것 위에 베리를. 베리들을 넣는데 이거는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이런 베리 종류들을 장식으로 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리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베리라고 할게요. 그녀는 그것 위에 베리들을 놓는다. Finished. 뭔가 하다가 끝났을 때 끝났어. 또는 완성됐어 라고 할 때 ed를 붙여서 얘는 과거형이거든요. 완성됐다. 완성됐어 하셔도 돼요. Finished. Molly puts 70 candles on it. Molly puts 70 candles on it. 엄청나네요. on 앞에 끊어주시고 그것 위에 이거 똑같아요. 해서 Molly는 놓는다. 70는 몇 개죠? 70개의 초죠. 초들이죠. 당연히 몰리는 그것 위에 70개의 초들을 놓는다. 엄청나죠 여기. Happy birthday, Grandpa. Happy birthday, Grandpa.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라고 하죠.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 본인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할아버지 축하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